박주미 남편 이장원 러브스토리 및 인생 이야기. 보통 남자나 여자나 결혼한 뒤에는 어느 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남자는 대부분이 박주미 남편 이장원처럼 변하지 않을까 하네요. 그리고 탤런트 박주미의 잠정 은퇴와 연기 재개 이후 그녀의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네요. 탤런트 겸 영화배우 박주미는 1972년 10월 5일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올해 43살이죠. 성공여자고등학교, 서울예술대학 방송연예과,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1992년 MBC 2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 실질적으로 1991년 MBC 드라마 여명이 눈동자로 데뷔합니다. 이후 걸어서 하늘까지, 한지붕 세가족, 조광조, 학교의, 허준, 여인천하 등의 여러 드라마와 영화 어린 연인, 길찾기 등에 출연하다가 2001년 결혼과 함께 잠정 은퇴를 합니다. 이후 2011년 사랑을 믿어요로 복귀했고 신사의 품격, 대왕의 꿈, 강구 이야기 등에 출연합니다. 박주미의 이름을 알린 아시아나 전속 모델. 박주미 남편 이장원에 대한 루머. 박주미 남편 이장원 집안. 박주미 이장원의 첫 만남. 박주미 잠정 은퇴와 연예계 복귀 이유. 박주미 과거 사진. 박주미의 이름을 알린 아시아나 전속 모델. 특이사항으로 1993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아시아나 항공의 전속 모델로 활동하면서 이름을 날립니다. 박주미 8년 동안 항공사 모델을 하면서 모델료 외에도 국제선, 국내선 항공권을 각각 10장씩 주셨다. 비즈니스 좌석이었다. 박주미 원래 후회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때 여행 좀 많이 해볼 걸 아쉽다. 항공권을 그 오랜 기간 동안 다 사용하지 못한 것이 조금 후회된다. 하긴 박주미가 아시아나의 제1의 전속 모델을 하면서 아시아나의 이미지 형성 및 상승에 많은 공헌을 했죠. 박주미 과거 아시아나 항공 모델 사진. 박주미 남편 이장원 집안. 박주미 남편 이장원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소문이 있습니다. 박주미 남편이 내 초등학교 동창생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잘못된 것이다. 지난 2000년부터 가까워졌다. 이장원은 박주미와 동갑이고 한국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유학을 다녀온 유학파입니다. 또한 중견 기획업체 광성 하이텍의 이종택 대표의 외아들이죠. 광성 하이텍은 오래된 탄탄한 중견기업입니다. 1977년 7월 광성 비혁공업사 설립. 1982년 12월 광성 비혁공업 주식회사 법인 전환. 2012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이 64억 7,900만 원이고 매출은 772억 원이었죠. 다만 영업이익은 2011년에 19억 6천만 원에 비해 3억 6천만 원으로 크게 떨어집니다. 박주민의 시댁이 재벌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누구나 알 만한 재벌가가 아니다.
방송이나 매체들이 과장해서 표현하기도 한다. 박주미 내가 시집을 잘 간 건 맞다. 시댁 어르신들이 정말 좋으시다.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아버지께서 어릴 적 너무 배가 고파 죽은 영혼을 위해 놓아둔 삼밥으로 끼니를 해결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박주미 시아버지께서 힘들게 보낸 어린 시절을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한다. 시아버지께서 자식들을 위해 잃어놓으신 것들이 크게 소문이 난 것이다. 박주미 이장원의 첫 만남. 또한 박주미 신랑 이장원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이 회사에서 아버지를 돕고 있는데 박주미와의 첫 만남이 특이합니다. 박주미 남편이 아시아나 항공사 광고와 소나기, 허준에 나오는 내 모습이 같은 사람인 걸 모른 채 TV에 나오는 세 인물에게 모두 호감을 느꼈다고 한다. 나중에 호감을 가진 인물들이 모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인맥을 동원해 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했고 번번이 만남에 실패하다 결국 소개팅을 하게 됐다.